과거 다른 시대에 살 수 있다면 몇 년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단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과거에 태어날 수 있다면? 과거에 태어날 수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몇 년도쯤? 어느 나라에서 몇 년도쯤? 우와, 이거를 생각해 본 적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지. 만약에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그 조건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알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리뉴얼 되는 거예요? 아니지. 어. 지금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저는 유럽. 유럽. 나 유럽 몇 년도쯤? 유럽에 제가 태어난 연도쯤, 70, 80년대. 왜냐면 제가 태어난 연도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70년대, 80년대, 특히 이제 80년대 초반생들이 그 시대의 변화에 딱 가운데 껴있는 세대라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전부 다 경험하고 산 세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경험의 폭이 되게 다채롭고 재미있는 것들을 그 과도기에서 많이 겪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걸 넘어가는 거를 구경하는 데 있어서 70년대 80년대가 되게 70, 80년대 유럽 그런 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70, 80년대 유럽 그렇구나. 저는 약간 미국은 좀 뭐 잘 모르겠어. 재미없을 것 같고. 아니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과해서 저는 그냥 저하고 똑같은 시대 태어나고 그냥 다른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 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나라는? 나라 한국 똑같이. 나라 한국. 그냥 지금 나 말고 다른 사람으로 똑같은 나이로 다시 한번 태어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70년대 후반 맞아요. 80년대 초반 이때쯤 같은 연도에 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면 좋을 것 같다. 그래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영화 중에서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거기에 그 여자 주인공이 자꾸 다른 시기로 가고 싶어하죠. 르네상스로 가고 싶어하고, 네, 누벨바그로 가고 싶어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남자 주인공이 딴 세계로 다른 시대로 가고 싶어해서 이제 밤이 되면 택시가 와가지고 그걸 그 차를 타면 그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이제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 실제로 갔죠. 실제로 가고 남자는 가지 않았죠. 그렇죠. 결국엔 그 영화가 주는 교훈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의 사람들은 또 가고 싶은 다른 이상향이 있다. 결국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순응한다기보다 지금 현재 충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그냥 지금 잘 살아라. 지금 잘 살아라 라는 거죠. 맞아요. 저는 미드나잇 인 파리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좀 많이 봤는데.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그 처음 그 얘기 할 때부터 약간 미드나잇 인 파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무슨 독심술해? 뭐 내 머릿속까지 아는 척해? 그렇습니다. 기타에 있어서 뭐 르네상스라고 한다면은 딱 솔리드 기타 바디가 등장하기 시작한 1940년대 50년대 이때쯤이 기타의 역사가 바뀌었던 어떤 그때의 딱 분수령이고 그러면서 이제 50년대 60년대 때 이제 위대한 일렉 기타 아티스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세기의 음악이 정말 미친 듯한 속도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던 게 그 시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해갖고 한 30, 40년대까지는 재즈의 부흥기 10년마다 탁탁탁탁탁 다른 걸로 이제 사조가 바뀌어가면서 이제 뭐 그런 할로우 바디, 어쿠스틱 기타 바디, 어쿠스틱 기타 뭐 이런 것들의 그런 여러 가지 모델의 분화와 발전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이제 30년대에 나왔던 39년인가요? 네, 맞네, 39년이에요. J55라는 모델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J55가 저희는 맨날 J45, J15만 했기 때문에 55는 맞아요. 처음 해보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어드밴스드 점보 라운디드 숄더의 대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처음에 출시됐을 때부터 라운드 숄더를 대표하는 모델로 계속해서 그 깁슨의 대표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1930년대에 깁슨에서 제공을 하는 어떤 점보 바디 기타의 또 대표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한 30년대 나아갔고 40년대 50년대까지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고 많은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고요. 저희는 그때 나왔던 그 느낌 그대로 지금 이제 리이슈가 된 1939 J55 이거를 히스토릭 컬렉션으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말 안 듣게 생겼죠.
우리가 모셔야 될 것 같은 딱 그 느낌. 네, 그 깁슨의 최근에 보면 그 유저 친화적이고 뭔가 다루기 편한 그런 느낌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말 안 듣고 모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꼬장꼬장함이 묻어 있는 바로 그런 기타입니다. 자, 가격은 552만 2천 원이고요. Made in USA 모델입니다. 자,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은 103.5cm, 무게는 1.77kg입니다. 두께는 108mm, 구프렛 뒷둘레는 81mm, 쉐입은 어드밴스드 점보 쉐입이고요. 서멀레이지드 레드 스프루스, 네, 열처리된 에이징된 레드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상판에 축구판은 마호가니고요. 네, 씬 피니시 니트로셀룰로스 VOS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약간 반광 정도, 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반광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개는 마호가니, 헤드머신은 오픈백 크림버튼 헤드머신이 아주 작은 팩으로 귀엽게 앙증맞게 올라가 있습니다. 본넛의 너트 너비는 44.95mm고요.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열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19프렛입니다. 브릿지는 머스테쉬 브릿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 피카드, 피카드가 그 약간 호피 무늬 가로로 쭉쭉쭉 나 있는 그런 좀 강한 느낌의 호피 무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픽업은 없어요. 네, 픽업 없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진짜 빈티지한 느낌이 아주 강하게 맞아요. 드는 색상과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튜닝이 안 맞는 건가? 약간 맞춰볼까요? 아니야. 이게 뭐랄까? 배음이 되게 익살 맞다고 해야 될까? 네, 약간 어. 이렇게 막 약간 윙윙윙윙 그런 사운드가 있죠. 윙윙 하는 소리가 그죠? 이게 뭐 어떤 느낌이야? 외관과 이미지만 보면 약간 어떤 노신사 같은 이미지인데 그 노신사가 갑자기 뭔가 딱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엄청 재밌고 아하. 막 익살스러운 그런 되게 끼 있는 할아버지인 거야.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의미. 되게 익살스러운 느낌. 일반적인 걸 좀 쳐볼까요? 야, 이거 상판이 약간 많이 열려 있네. 확실히 그 에이징된 느낌이 네, 많이 나죠. 아, 1, 2분 정도 소리 되게 특이하다. 되게 특이한 느낌이네요. 네. 유쾌한 노신사. 이거 경험해 보지 못한 느낌이에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죠? 독특합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핑거는 이 손맛이 있는데 들려요? 요거 그거 고감 한번 선인장 한번 쳐볼게요. 아니 저기 맞죠 선인장 한번 쳐볼게요. 네. 윙윙윙 계속 그 돌아. 근데 이게 튜닝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러니까 윙 하울링은 아닌데 약간 이렇게 윙 돌아요. 네, 그죠? 맞아요.
되게 특이한 느낌이네. 이 서걱서걱 하는 소리도 이 사운드 자체가 이렇게 돌아요. 약간 그런 느낌 나요. 그 슬랩백 딜레이 같은 거 살짝 먹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맞아요. 약간 그 옛날에 그 뭔가 살짝 이 그 싱크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무성 영화의 그런 거기 나올 것 영상 같은 그런 느낌의. 맞아. 이게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 이런 것 치면 좀 어울리나? 확실히 그런 감성이 있어요. 그죠? 근데 따뜻하네요, 확실히.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빈티지하고 옛날 같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그런 감성에다가 리마스터링을 빡 걸어가지고 해상도나 그런 그렇죠. 하이는 확실하게 열어놓은. 그렇죠,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쳤을 때 야 이거 에이징이 엄청 잘된 소리가 나네라는 게 그 상판의 그 스프루스 확 시원한 소리는 엄청 맞아요. 잘 나요. 대신에 그 중간에 배음이라든가 감성이 엄청 독특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깁슨 사운드다. 좀 열어놓은 거 한번 쳐볼까요? 네네네. 열어놓은 거? 이거? 항상 치는 거? 엄청 독특해요. 이 중음역대들이 코러스 걸어놓은 것 같은 느낌 살짝 있어요. 왜 행맹 돌죠? 되게 신기하네, 느낌이. 감성도 되게 좋고 되게 특이한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주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네.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 당시에 약간 집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되게 특이하네. 딱 시간여행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그런 좋습니다. 느낌입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좀 거진한 거 한 게 아마 저희 곡 안녕이랑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안녕! 네, 네, 안녕. 그러면은 뭔가 약간 좀 억센 기타로 들어보는 안녕.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안녕. 이 뭔가 약간
그 쓸쓸한 어떤 빈티지한 감성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안녕의 그 감성을 좀 한층 좀 깊게 만들어주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그 뭐랄까 이제 스트럼을 하는 거 있잖아요. 스트럼에서 한꺼번에 팡 하고 우는 것보다 낱개로 이렇게 낙치는 것들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낱개로 이제 떨어뜨려 놓으면 사운드가 좀 이쁘지 않나. 마찬가지로 맞아요. 이것도 따로따로 네. 찢어놨잖아요. 이거 스트럼을 쫙 하면은 뭔가 약간 코러스 같은 윙 하면서 그렇죠. 익살스러운 느낌이 나버리는데 그렇죠.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은 굉장히 감성적인 느낌이 네네네. 싹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 옛날 빈티지 사운드를 리마스터링 해놓은 것 같은 그런 톤 J55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이누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옛날 사운드를 리마스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들어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귀로 듣는 필름 영화. 알겠습니다. 귀로 듣는 필름 영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딱 그 느낌 드릴게요. 유쾌한 노신사 이런 느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9.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보다는 뭐 약간 그런 꼬장꼬장함과 뭐 가격이나 이런 걸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온 게 맞아요. 의외로 매력 포인트가 엄청 많은 기타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우리가 잘 몰랐던 매력 포인트를 알게 된 깁슨의 또 새로운 내공 네, 1939 J55 모델 오늘 같이 보셨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이렇게 가끔씩 우리가 깁슨 요새 뭐 J45 허밍버드 이런 걸로 되게 친절한 것만 보다가 가끔씩 아 맞다 원래 깁슨 이랬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빈티지함 혹은 꼬장꼬장함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들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939 J55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야마하 또 MX 시리즈 오랜만에 같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MX를 1, 3은 했었는데 5라인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빈칸 채우기 다음 시간부터 또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